이게 기릿입니다. 기릿이 조금 몇 군데 수소문 했는데 없어가지고, 남원에서 지금 명품 기릿이라고, 정읍에서 나오는 명품 기릿, 사업단에서 나오는 거예요. 이거를 이제 이거 구한 거죠. 40kg 구해가지고 지금 이 밭에 뿌릴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길쭉길쭉합니다. 이거를 이제 그 깎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볶아서 먹는 단백질이 뭐 23%라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이 밭이 보리 수확하고 세 달 동안에 제가 조금 아프면서 그 사이에 너무 풀이 자라서 풀 베는데 4일 정도 걸렸고요. 그리고 이제 풀,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좀 불을 질렀습니다. 불 질러서 이제 풀, 씨 좀 죽였고요. 이제 한번 다져갖고 갈아놓은 상태입니다.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늘 설렁설렁설렁 뿌리고 나서 이제 두둑을 질려고 여기 이 동네 관리지 기장님이 이제 해주신다고 그랬어요. 뿌려서 이제 이번 가을 농사 이제 막바지에 온 것 같습니다. 자, 이것이 이제 요것만 하고 나면 좀 한가하지 않을까. 그래서 아궁이에다가, 아이고 지금 여기 추수한다고 바쁩니다. 여기 아궁이에다가 군불 지피고 군고구마 구워 먹고 그렇게 지내고 싶습니다. 힘든 한 해를 제가 마무리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있습니다. 그래서 내년에 이제 내년에 벼 심기 전에 수확할 거예요. 수확하고 이번에는 얼렁 다 태워버리고 이제 벼 심을 겁니다. 내년에 살랑살랑 다 해서 여러분들 그냥 씨가 뿌리지 않고서는 거둘 수 없지 않습니까? 저는 씨를 뿌리고 또 거두어서 이 식량으로 모든 짐승들이 이익되게 그렇게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. 척박한 땅 흑전을 저는 좋은 명품 기리를 만들어서 내년에는 또 기리를 서로 다 같이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보겠습니다. 모두들 건강하시고요. 행복하십시오. 행복하십시오.